오늘은 지금 딱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넬손스의 내한 공연에서 부악장 자리에서 맹활약을 하신 바이올리니스트 조윤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부악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진입니다. 네. 그 이제 연주에 대한 그 반응들이 네. 관객석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활약하시는 분 중에 한 명, 그리고 넬손스 지휘자가 약한 60번 악수를 하던, 60번 정도 악수를 하던 그 단원분이 한국 분이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보면서 아, 자랑스러웠고, 감사합니다. 이 무대에서 느끼시기 어떠셨어요? 이거 오랜만에 내한 공연인데. 솔직히 저는 첫 연주 때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12년 전에 리카도 샤이랑 저희 오케스트라랑 이제 그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그때 저는 20대였는데 이제 어느덧 40대가 되어서 다시 저의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오니까 좀 많이 떨렸는데 나이를 안 밝히셔도 아! 되는데. 어머, 잘라주세요. 그럼 아니, 괜찮아. 편집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 막 되게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또 이제 제가 한국 그런 음악 클래식계나 뭐 약간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가 잘 할까? 약간 이런 걱정도 또 너무 이제 한국 분들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너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첫 연주 끝나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수준도 정말 12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그큰 홀에 몇천 명이 있는데 정말 숨소리 하나도 안 나는 게, 솔직히 독일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3일 동안 연주를 네. 했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만 이따 하고, 일단 네.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 조금 네. 되게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신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독일에 처음 간건 1998년도. 아, 근데 그때 저 굉장히 어렸었어요. 만 14살? 이때 이제 예고를 1학년을 다니다가, 아, 바로.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좋은 기회에 독일 베를린으로 바로 나갔어요. 네, 그 독일로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이제 제가 그때 배우던 선생님이 미국 쪽에 계셨었어서 미국에 가려다가 이제 그때 뭐 어려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그때 IMF가 있었죠. 터져서 갑자기 이제 막 달러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굉장히 저를 서포트를 해주셨지만 그 달러가 그렇게 치솟는 걸 보시고 안 되겠다 약간 좀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질 않았어요. 가고는 네, 싶은데.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 미국을 안 보내면 좀 저렴한 독일로 보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이미경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레슨 이미경 선생님한테 받으면서 이제 이미경 선생님이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 왜냐면 그때는 대학을 16살, 만 16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전 14살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제 베를린 국제학교를 들어가서 2년 반 동안 그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한살더 음대를 한산에서. 들어갔죠. 네. 베를린, 그 독일에서 악기를 배우셨을 때 네. 좀 인상 깊게 좀 달랐던 점, 차이점 이런 게 있으셨어요? 일단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정말 저는 처음부터 다 다시 했어요. 그래도 뭐 연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뭐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좋은 예고도 예원 다니셨고, 예고 이렇게 예. 나와서 뭐 협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도 정말 갔더니 정말 이미경 선생님께서 정말 개방선부터 시켰어요. 와. 자세 다 바꾸고
개방선 그리고 뭐 스케일 뭐 이런 것만 좀 하다가 그래서 좀 처음엔 좀 거기서 내가 여태까지 뭘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때 정말 너무 잘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막 곡하고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막 막 초보자가 된 것처럼 막 다 하니까 근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죠. 독일 선생님들은 좀 여러 명한테 배우셨어요? 사상? 아니요. 저는 딱 두 분한테 배웠어요. 이미경 선생님이랑 울팔린 교수님. 그렇게 딱 두 분한테만 배웠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그때는 네. 지금은 되게 일반적인 네. 수준인데 그때는 오케스트라에서 한국인을 찾기가 거의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시아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네, 맞아요. 아시아인이 있네? 이렇게 할 정도였고 네. 그리고 뭐 보수적인 단체들은 여자 단원도 사실 맞아요. 많지 네,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라이프지히에 네.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 그때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나요? 제가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을 때는 2T로 들어갔어요. 네. 정단원. 그러니까 제가 오디션을 본 거는 지금 부학장 오디션을 봤는데 네. 제가 24살 학생의 동양 여자의 뭐 오케스트라 경험도 별로 없고 네. 뭐 이랬는데 어떻게 제가 초대장은 받긴 받았는데 네. 가서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아무도 안 뽑고 제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는데 네. 그때 뭐 한 두세 명 더 있었는데 아무도 안 뽑고 부학장 자리를 안 뽑고 저한테 2T 자리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덥석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독일에서도 이렇게 어린 나이죠. 24살에 아, 예,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직 뭐 컨체덱잠 하는 중이었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받고 근데 그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을 하고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봐야 된다. 네가 앞자리로 나가려면 처음부터 잘할 순 없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윤진 너의 첫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필요는 없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T를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와 멋있다 진짜 그 말. 그래서 뭐 선생님 말 들었죠. 그 저는 관악기니까 네. 관악기는 사실 이제 악보를 하나만 보고 네, 네. 이렇게 내가 안 불면 내 파트는 아무도 안 부니까 그런 맞죠? 그런 게 좀 있고 굉장히 문화가 좀 다른 편인데 같은 네, 오케스트라에서도 현악기들에게 앞자리란 어떤 의미인 건지 앞자리 제가 이제 2T로도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분들을 많이 봤고 제가 또 2T로 있다가 이렇게 수석으로 가고 또 수석에서 네. 부학장 자리로 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앞자리는 뭐 제가 아는 부학장이나 뭐 악장 이런 자리는 정말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죠 사실은. 하지만 뭐 부학장 제가 있는 자리는 악장과 뭐 다른 파트 다른 수석들이나 뭐 뒤에 있는 단원들과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자리는. 그리고 약간 수석 자리도 약간 비슷하고 수석 자리는 이제 악장 그룹과 2T 정단원들을 연결해주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연결 고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앞에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기술적이나 이렇게 테크닉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에서 네. 연주하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그런 영감 이런 네. 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멋있으시던데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또 뭐 물론 뭐 오페라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악장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심포니나 이렇게 큰 연주를 할 때는 제 옆에 이제 악장분들이 계신데 또 악장분들 저희가 세 분 정말 훌륭한 악장님들이 계신데 지금 한 분은 독일에 계시고 네. 세 분이 계신 정말 세 분 다 캐릭터가 너무 다르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완전 다르세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도 재밌고 저와 제 성격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딱 보면은 악장 선생님들마다의 장단점을 제가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장점은 이제 쫓아가면서 약간 이분들이 약한 분은 제가 그거를 조금 받쳐드려야 돼. 네. 나는 그런 콤비네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뒤로 안 가면 다행이지 앞으로 가고 그 또띠에서 부학장 자리까지 가셨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잘 그렇죠. 없죠 정말. 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뒤로 가기도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나이 들고 그러시면 뒤로 나이 가시죠. 나이 들고 그러시면.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갈 때마다의 역할이 달라지는 게 네. 느껴지시죠?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해주신 김에 악장분이 심지어 한 분은 제가 너무 영상에서 많이 본그 루첼른 페스티벌의 악장을 세바스찬 네, 브론이요, 네.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베를린필에 계셨던 예. 악장분도 계시고 와 근데 세분다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가 다르구나. 근데 악장이 계속 바뀔 때마다 옆에 계시는 네. 조윤진 선생님이 또더 눈여겨보게 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아까 전에 이렇게 네. 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멘델손 프로그램에서 거기 악장하셨던 프랑크 미셸 에아벤 네. 그분은 여기 사진을 제가 띄울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와, 잘생기셨잖아 또. 네. 그분은 이제 저희 지금 세분 악장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신데 라이프치히 분이시고 또 그분의 아버님이 예전에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로 첼리스트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님도 이번 투어에 같이 오신 첼로 단원이시고 완전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기둥 같은 그런 패밀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오래 알았고 또 저희는 퀄텟을 게반트하우스 퀄텟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분은 굉장히 약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훌륭한 음악가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석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템포가 항상 모든 게 조금 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끌려고 이렇게 하다 보시면 근데 저도 그걸 잘 알거든요. 너무 이끌려고 하다 보면은 좀 내가 먼저 나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게좀 힘들긴 한데 그런 거를 전잘 아니까 그 중간에서 이제 약간 캄다운을 시켜드리지. 그렇구나. 그런 게 조금 어쩔 때는 뭐 쉽진 않지만 뭐 네. 그래도 그래도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 많이 배웠죠. 퀄텟 하면서 전 너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아그 세바스티안 브로이닝어 그 악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한 예술가세요. 굉장한 예술가시고 너무 천사 같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동경하는 악장님이신데 네.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분이 너무 천재시라 그분이 너무 천재시고 너무 영감 넘치시고 정말 그냥 저희의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른 천상계에 약간 그런 전 계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래서 옆에 하면 전 너무 좋아요. 아, 뭐 내가 천상계에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음악적이나 그런 게 너무 잘 이해가 가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시고 어떤 느낌으로 하시고 이런 건지.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딱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불크나 할 때도 저는 저 되게 오랜만에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진짜 그 저는 어쨌든 막 아바도 지휘할 때 악장 네.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라 저분이 그때에 비해서 나이가 또 아, 많이 그럼요. 드셨구나. 그리고 조금 굽으신 모습에서 어떨까 하고 있었는데 좀 정적이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니까 어김없이 맞아요. 예전에 그 맞아요. 몸놀림을 네.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활을 쓰시는 거나 네.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굉장히. 유니크 예, 맞아요. 완전 하잖아요. 유니크. 맞아, 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원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원들이 와서 이렇게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꼭다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 좀 해라. 이거 뭐. 좀 어떻게 해줘라. 이 한여진 플루티스트가 이 채널에 출연한 적 네. 있어요. 근데 저음 이제 악기들을 포함한 이 뭔가 두껍고 깊은 사운드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저음현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했는데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떤 노력들을 그렇게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가 하는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션에서 뭐 저희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약간 현 파트들은 일단 갖고 있는 사운드가 조금 이렇게 어둡고 좀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브라이트한 밝고, 것보다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이렇게 막 브릴리한테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약간 뭔가 더 깊이가 있고 아. 좀 더 이렇게 중후하게 하는 그런 아. 거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건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선호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이제 보고 배우죠. 이제 네. 오래되신 단원들이 뭐 어떤 핑거링을 쓰는지, 어느 줄에서 하는지, 뭐 악장들이 뭘 하는지 그런 걸 한번 보면 그럼요. 비브라토도 뭐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느리고 넓고 이런 비브라토를 한다던가 네. 그런 걸 좀 보고 배운 게 전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2006년에 처음 개반타우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중간중간 독일에 유학하면서 계속 좀 네. 많이 봤어요. 네. 근처 지나가면 들려서 네. 뭐라도 보고. 근데 단원들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사운드는 제가 예당에서 그 라이프지에서 들었던 사운드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하다. 갑자기 단원 한 번에 안 바뀌고 그렇죠. 한 명씩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배우게 되죠. 그렇죠.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이나 됐으니까 개반타우스에 들어간 지 근데 제가 들어갔으면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어린 특히 우리 그룹에서 가장 네.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젊고 저보다 더 어린 그런 동료들이 들어오면서 좀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요즘엔 또 말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좀, 예.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아니, 없고. 뭐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저보다 나이들이 정말 아빠 뻘들이 다 제 동료들이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는. 근데 그분들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좋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듣고 이러는데 또 요즘은 또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들어오신 그런 동료분들도 이제 워낙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센스 있게 시간이 지나면 네, 뭐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네. 악단이고 그 색깔을 느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사실 곡 전체를 보고 좋았다 이런 것도 네. 중요하지만 그 모먼트들 뭐 피치카토든 목관에서 갑자기 작게 나오는 거든 그런 것들이 와 다른 오케에서 못 들을 사운드들을 들게 돼서 너무 진짜요? 다행이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네. 그 넬손스 지휘자에 네. 대한 네. 얘기인데 넬손스 지휘자는 사실 뭐 탑 오브 탑이죠 지금 세계에서. 네. 근데 이런 지휘자가 이제 개반타우스와의 조합이 어떨까요? 굉장히 네. 뭐 부임하자마자 관심이 네. 많았고 지금 보스턴이랑 두 군데를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네. 항상 단원들한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무대 뒤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네. 그 따뜻하게 대하고 네. 서로 맞아요. 그리고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연주에서도 그게 굉장히 많이 네. 느껴졌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표정, 악수를 네. 또 한 60번 하셨지만 네. 근데 손도 또 되게 폭신하셔 네. 두툼하고 폭신한 네. 손으로 네, 근데 이 예를 들면은 어떤 악단에서는 아 이걸로 이번 계약 끝나면 끝이다 이 지휘자와는 그리고 이 지휘자가 없을 때 욕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다 그렇죠 맞아요 에. 근데 이 라이프지시는 와 넬손스에 대해서 네. 너무 나도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네. 서로 유대감이 좋아 보이는데 네. 어떤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또 겪어보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넬손스 지휘자님이 오셨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인간적인 그런 너무 휴먼 너무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이해심도 너무 많으시고 보통 이렇게 뭐 저도 많은 지휘자들이랑 했지만 본인이 너무 이렇게 잘나시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뭐가 안 되면 좀 막 이해 못하고 신경질을 약간 네. 이로 막 내쫓아내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뮤직 메이킹 한다. 뭐 우리는 패밀리에다. 뭐 그러니까 뭐 가족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랑 일하고 그러실 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표정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네. 좋아요. 네. 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단원들이 되게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음악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맞아요. 이 리드하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이지하게 네, 네, 네. 흘러가는 네, 느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무표정 하시다가도 딱 지휘봉 들었을 때 반짝반짝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는 게 맞는지 제가 네, 일단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뭐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네. 가끔가다 이렇게 그분도 쇼핑을 되게 좋아하셔서 네. 이제 라이프시에는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갔다 네. 오시면은 뭐 저도 같은 백 들고 있고 이제 그러면 그냥 몇 마디씩 나누고 네. 정말 너무 그냥 옆 동네 오빠 같이 그냥 그렇게 하시지만 또 와서 지휘를 하실 때는 정말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세계 사람이다. 정말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표정 하나나 이거 하나로 저는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와. 뭐를 원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되게 좋아하는 거는 항상 똑같이 안 하신다는 거. 아, 맞아. 솔직히 어제도 저는 대구에서 연주할 때 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조성진 씨랑 네. 협연을 하는데 슈만에서 항상 줄이라고 보였었던 분을 어제는 더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깜놀해서 막 더했잖아. 굉장히 즉흥적으로. 와, 근데 너무 정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아니 저도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구에서 들은 멘데스존이 예술단에서 아, 네. 들은 멘데스존이랑 완전 달랐어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네손스의 방식이구나.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약간 좀 그런 걸 좀 힘들어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리허설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냐 좀 네. 그런 좀 마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있겠죠. 네 근데 저도 이해는 물론 가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항상 연주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날마다 컨디션도 다르고 뭐 네.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는 지금 와서는 그래도 잘 오케스트라가 이렇게도 잘 따라오고 잘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초반보다도 더 합이. 아 어, 그럼요. 이미 뭘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정신 차리고 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최근에 이렇게 좋았던 연주나 인상 깊었던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말러 2번 너무 전 말러 2번만 했어요. 네. 2번 말러 페스티벌 때 다른 분들 이제 말러 8번 그러니까 2번이랑 8번을 네. 내 선수가 지휘하셨는데. 전 말로 2번도 너무 좋았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또 이렇게 한국에 오고 그래서 그런지 전 지금 이 투어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매 연주마다 저는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넬선스한테. 와. 그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좀 전해주세요. 저는 정말 나올 때마다 어머 너무 진짜 어쩜 저럴까. 네. 너무 재밌고 그냥 너무 그냥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너무 좋아요. 전혀 보지 못했던 지휘 동작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천재야 그냥 이 사람은. 네. 슈만 멘델스존 당연히 우리 거다 이런 게 또 있으시겠지만 네. 저번 내 안에도 브루크너를 12년 전에 네. 네. 했고 그때 몇 번이었죠? 7번이었나? 8번이었나? 8번 맞아. 그리고 이번에 사실 브루크너를 투어에서 한다는 거 자체가 네. 굉장히 부담되는 일 아닌가요? 저희는 항상 거의 항상 브루크너 해요. 네. 투어 가면 저희 9월에도 이제 블럼슈테트랑 네. 투어를 짜게 했는데 네. 그때도 브루크너 7번. 그 전에도 저는 안 했지만 또 오케스트라 브루크너 7번, 뭐 4번, 네. 6번 항상 브루크너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 나름대로 되게 특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아쿠스틱 그런 거랑 이제 이렇게 맞는 제 생각에는 브루크너 심포니가 되게 아쿠스틱의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워낙 그런 그러니까 편성도 크고 네. 굉장히 이 다이나믹의 레인지가 굉장히 또 크기도 네. 하고 그런데 제가 예술연단 오랜만에 오긴 했지만 너무 되게 하기 편했고 네. 또 그날따라도 이제 당연히 그 세바스찬 악장님께서 너무나 영감적인 거를 많이 분출을 하셔서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도 브루크너 중에서 전 브루크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브루크너 중에서도 9번이 저는 가장 어렵거든요. 저한텐. 아, 일단 뭐 그런 테크닉이나 뭐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그런 앙상블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어려워하는 곡 중에 하나기도 한데 네. 너무 쉽게 했어요. 그날은. 와. 이상하게. 네. 뭐 여러 번 그전 해봐서 그런가. 뭐 하여튼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너무 쉬웠고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날 예술의 전당에서. 그래서 네. 곡이 되게 긴데. 그러니까. 언제 끝났지? 이렇게. 네. 저도 항상 아, 막 가끔 하면 막 진짜 막 뒤에 앉아서 아, 1악장 왜 이렇게 길어? 막 가고 하면서 이러는데 막 그럼 뭐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날. 네. 뭐 모르겠는데 뭐 멘델손, 슈만, 브람스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걸로는 네. 우리 동료들한테 느끼는 걸로 브루크너에 대한 뭔가 특별한 그런 애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네. 챌린지잖아요. 브루크너. 그렇죠. 그렇죠. 관악기들도 사실 아, 그렇죠. 힘들죠. 롱톤 할 때 바그너 투바니 뭐니 뭐 다 너무 힘들지. 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말러 심포니를 너무 좋아했는데 네. 약간 이제 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브루크너가 너무 좋아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솔직히 어렸을 때는 막 아, 막 트레몰로 계속 해야 되고 막 팔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막 너무 진짜 아 소리도 못 내고 맞아 막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막 그 전에 막 샤이가 하도 막 작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 막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아 그리고 저는 브루크너를 되게 블롬슈테트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분만의 또 이렇게 끌어내시는 상임 지휘자고 하니까 뭐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도 있어서 이제 이번에 저는 넬손스랑 했을 때도 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 했던 그런 받침이 있어서 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투어라는 것 자체가 네. 한국 단원으로서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느낌이셨어요? 무대 올라 뭐 결정됐을 때부터 무대 올라서나 그때 한국 투어가 결정됐을 때, 네. 아, 저는 뭐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정말 저희가 투어를 해도 아시아 투어를 오더라도 한국을 항상 오진 않아요. 아, 네. 뭐, 코로나 바로 직전에도 아시아 투어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가진 않았는데, 그때도 뭐 중국, 일본, 뭐 대만 이렇게 가고, 아니면 홍콩 이렇게 가고, 한국은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또 가니까, 저는 그냥 이거 투어 플랜 나오자마자, 제 동료한테, 나는 무조건 간다. 그냥 무조건 간다. 그래도 막 아 뭐 그래도 또 그쪽은 모든 게 다 공정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누가 투어를 많이 가고 이제 봐야 된다 아. 막 이렇게 했지만 물론 당연히 그래서 아 뭐 누구는 뭐 누가 뭐 오랫동안 안 갔으니까 가야 되고 누구는 뭐 그렇고 이래서 제가 근데 너네는 엄마 없잖아. 엄마 아빠 없잖아 한국에. 니네 가족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오셔야죠. 왔죠. 너무 좋아요 저는. 아. 너무 정말 감동. 그리고 한국 관객들 괜찮죠?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독일보다 더 조용해. 와. 독일보다 더 조용하고. 박수는 또 크게 네. 해주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독일 관객들은 이제 처음 경험을 네. 해보잖아요. 솔직히 어제 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단원분들이 넬손스 지휘자한테 팝스타가 된 걸 축하해. 뭐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동료들이 어제 너무 좋아했어요, 저한테. 네. 저 너무 좋다고, 대구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넬손스 지휘자가 이제 스피치도 하시고, 이제 저희 앙콜도 하나 하고 이래서 모든 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제 연주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독일 생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죠. 근데 이제 뭐 너무나도 이제 거의 독일 분에 네. 가까우신 분이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렇게 한국에 네. 오고 싶거나 그런 힘들 때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일단 제 독일 생활을 지금 한 25년이 넘었는데 네. 쭉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적은 제가 학교 끝나고 이제 라이프치히로 막 왔을 때 네.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바뀌었고 또 베를린에서 제가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라는 새로운 도시지만 또 동독 옛날 동독인 네. 그런 도시에 오니까 일단 사람들의 멘탈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 모든 류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인데
너무 독일 사람, 그 라이프지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이렇게 뭐라 하지? 벽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차갑고, 네. 막 로봇 같고 약간.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가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동독분들, 특히 라이프지 저희 뭐 동료들도 그렇고, 한 번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그걸 한번 열기가 힘들지. 진짜 한 번 열면 정말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처음에 갔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트람을 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2008년 그때. 그 저는 베를린은 또 다르니까 베를린은 뭐 너무 인터내셔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베를린만 있다가 딱 갔는데 나를 다 쳐다보길래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내가 이쁜가? 이렇게. 그래서 막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신기했던 거예요. 그냥 뭐 일단 동양이지 동양 사람이고 생긴 게 다르고 또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자기들처럼 이렇게 칙칙하게 안 입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상하다 싶었고.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셔도 좀 마음속으로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아, 그냥 여기 이상한 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 네. 좋은 사람 만나고 이제 친구들도 너무 많이 이제 생기고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런 모든 걸 같이 나누니까 이제 생활을 나누고 오케스트라나 그런 걸 해서 오케스트라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많고요.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뵈니까 거의 뭐 오케스트라의 중심이죠. 이올라서 뭐 케이크 먹어. 맞아 뭐. 맞아. 거의 뭐 맥주 있어. 뭐 이 또래들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오래 친해졌으니까 또 되게 비슷하게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애들끼리는 정말 친하죠. 연주자로서 네. 무대에 딱 올라갈 때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재밌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즐기자. 재밌게 하고 즐기고 맥주 한잔 하자. 두 잔? 그렇죠. 예. 그게 원동력. 예. 저는 아 맥주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맥주 말고. 네, 그냥 제가 하는 순간에 재미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동료들이랑 이렇게 연주하면서 커넥팅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또 훌륭한 지휘자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솔리스트랑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영광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악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개반타우스는 뭐 독일에서 가장 바쁜 근데 이제 쉬실 때 네. 평소에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궁금해요. 저는 제 취미는 레고를 하는 게 취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레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레고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요즘에 뭐 레고에 이렇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레고 그 빌딩들을 다 모았고 그 모듈러 빌딩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거를 이제 다 모았고 신상이 나오면 1월에 나와요. 항상 새로운 빌딩이. 그래서 그거를 1월마다 이제 12월에 이제 거기 그게 이제 무슨 빌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픈이 되면 이제 전 또 레고 VIP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얼른 사서 네. 하죠. 조금 기다렸다가 하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포장을 풀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즐겼다가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거의 다 있어요. 첫 빌딩부터 있어요. 와. 근데 그런 옛날 빌딩들은 제가 코로나 때 모았어요. 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티지네요. 완전. 네, 완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서 네. 그렇게 해서 돈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쫙 해놓고 불도 다 달았어요. 건물에. 네. 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시킬 수가 있어요. 따로. 네. 그래서 그거를 불을 다 달아서 집안 복도 불을 딱 끄면. 딱 레고 하면 이제 그 저녁 그 빌딩 아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레고 하면 뭐가 좋으세요? 일단 그 조그만 것들을 일단 그런 이제 그런 뭐라 그래 타일들을 네. 다 찾아야 되고 찾으면 이제 그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 네. 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으면 일단 작은 희열이 느껴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하려는 대로 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왜냐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잡념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명상이네요. 네. 갑자기 너무 너무 예쁜 건물과 너무 귀여운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막 샀는데 뭐 요즘엔 너무 비싸서 그 건물만 집중하기로. 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하고 싶네요. 근데 진짜 하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그 이번에 굉장히 관객들 반응이 현장에서 뜨거웠지만 네. 끝나고 나서도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맞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어. 네,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한테 네. 이 화면 보고 한번 이제 어디를 봐야, 저기를 봐야 돼요? 하더라고요. 네. 많은 한국 팬들을 이번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뜨거운 반응, 저희 오케스트라가 많은 투어를 다녔지만 또 이렇게 뜨겁고 따뜻한 반응은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제 동료들 분께 또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케스트라랑.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네, 매년 좀. 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매년 왔으면 좋겠어, 진짜. 네. 근데 뭐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네. 너무 좋은 연주를 새 연주 다 하셨잖아요. 네. 같은 자리에서. 네. 다 보조를 또 잘 하시면서. 아, 또 저희 동료분들이 이제 한국이니까 너 앞에 나가서 해라. 제가 한다고도 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바쁘신데 내일 일본으로 출발했어요. 네, 네. 제가 이 바쁜 분을 또 잠깐이라도 뵙고 싶어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어떻게 인사해요?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